기사님. 예, 예. 기사님 되게 까탈스러우시네요. 입이 커서 소리 잘 들려요. 예, 죄송해요. 예. 아, 그래. 얼마나 좋아. 그래? 야, 노동을 하면서 뜨거운 걸 먹는다는 건 정말 처음 들었다, 야. 아, 엄마 건강하시지? 어, 그럼. 아, 엄마 진짜 웃겼는데. 엄마 기억나? 어. 한 5, 6년 전만 해도 응. 영채야, 너 장가 안 가니? 엄마 우리 누나랑 저랑 그냥 차라리 어때? 이러면 돼! 말이라고 너는. 작년에 기억나? 영채야, 너 장가 안 갔거니? 엄마 우리 누나랑 저랑 어때요? 모르겠다,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해라. 그래, 네가 뜨고 다니다 엄마 변했더라.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변하더라. 너네 아버지가 나 좋아하셨었는데? 뭐 아버지가 완전 우리 누나 어. 좋아하잖아. 나는 사실은 이 형자도 괜찮은데 송은이가 너무 괜찮더라. 아버지 이런 걸 누나 다 아시나 봐, 이렇게 누나 정리정돈 잘하고 이런 걸 딱다 이런 거를. 그래서 아. 누나 생각은 어때? 누나 생각은 어때? 뭐야 갑자기? 갑자기 프로포즈? 그래.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지금 당장은 그렇고 한 10년 있다가도 혼자면 10년 있으면 몇 살이시죠? 저요? 네 50년 살? 네, 그 정도 네. 저 10년 뒤면 53살? 네 그때 진짜 네 나 갑자기 10년 지나도 나 혼자서 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무튼 그래서 누나 결혼할 마음은 있어? 모르겠다 옛날에는 어 그럼 그랬는데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어. 그런 생각을 확실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. 외로울 때 그럴 때 없어? 막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막 오다가 집에 올다가 문득 집에 올 때 문득 그냥 뭐 그냥 어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런 외로움이 뭔가 아 내 짝을 절실하게 찾아야겠다 이렇게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. 그냥 문득 드는 생각들이. 그냥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불 꺼졌을 때 그때 이상하지 않아?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누나 일 끝나고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잖아. 불을 켜고 늘 나갈 수는 없으니까. 뭐 집에 한 5시 들어왔다가 잠깐 저녁 약속에 나가잖아. 그럼 이거 켜놓고 나가. 그래서 네가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야. 집에 잘 안 왔잖아.